전설이 떠난 수도의 여자 축구에는 조금 이른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축구 수도 수원의 성지기들은 아직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원정길을 떠나왔습니다. 2연승을 달리고 있는 서울시청과 아직 승리가 없는 수원FC 위민의 맞대결, 봄비로 촉촉히 젖어있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지현입니다. 자, 휘슬이 울렸습니다. 양팀의 경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서울시청, 오른쪽에 원정팀 수원FC 위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수들의 공격진에서의 이름값을 보면, 자 일단 갑니다. 헤더 박센 높게 뜹니다. 다시 한번 헤더 경합 떨어졌고요. 밀어 넣습니다. 박스 안쪽 이영서 한번 쳐놓고 다시 한번 넣어줍니다. 문미라 벗겨놓고 오른발 정면입니다. 문미라의 오른발, 이번엔 골키퍼 정면으로 공이 향합니다. 김민지 뒤로 내립니다. 다시 낮게 낮게 패스 연결 시도, 몸싸움 강채림 공 빼앗깁니다. 자 왼쪽에서 백도의 오른발로 반대편 찢어보냅니다. 자 빠르게 뛰쳐나오는데요, 김경희 골키퍼. 아 김경희 선수는 오늘도 든든하게 수원의 뒷문을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섭니다. 나희 왼쪽에 동료 있습니다. 나희 내주지 못했고 일단 뒤쪽으로 건넵니다. 문미라 잡지 못해요. 자 빠릅니다. 자 이거 끊어냈어요. 백도입니다. 백도의 소유권이 정신없이 오가는 가운데 빠르게 속도 올리는 백도해 왼쪽으로 건넸습니다. 한채린 다시 밀어줬고요. 백도해 언더랩 들어갑니다. 낮게 크로스 김미연 스쳤어요. 뒤쪽 정민영 슈팅. 아하 이게 뭐 소라입니다. 정민영 앞에 예쁘게 떨어졌던 공 오른발에 가져다 댑니다만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동료들에게 이유진의 스로인 전은아가 잡습니다. 역시 측면에 공간이 많지 않은데요, 압박으로 뺏어냈습니다. 김민현 낮게 크로스 걸렸습니다만 김민지 빗겨 맞으면서 왼쪽으로, 김민지도 득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길게 찹니다. 박스 근처 헤더 맞고 다시 한번 헤더로 나희입니다. 아 나희 벗겨냈어요. 여기서 반칙. 서현숙도 역습을 끊습니다. 자 나희가 화가 났어요. 나희가 화가 났습니다. 자 나희 선수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심서현이 재빨리 뛰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동료들이 나희의 흥분을 좀 가라앉혀주는 것도 분명 필요합니다. 자 느린 장면 다시 나오는데요. 여기서 서현숙이 잡아챘고요. 자 그 이후에 이 장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장면에 대한 네. 넘어진 이후에 공을 왜 우리 쪽으로 차느냐.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전반전 서울시청과 수원FC 위민 양팀 열심히 뛰었고 서로 좀 빠른 템포 골문을 두드리는 장면들도 나왔습니다만 양팀 모두 마무리에서의 아쉬움이 나오면서 득점 없이 스코어는 0-0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 하프타임에는 박은서 선수의 은퇴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서울의 기둥이자 우리 여자축구의 기둥이었던 한 이름이 이 녹색 그라운드 위에서 울려 퍼지는 마지막 날입니다. 만 16살의 나이로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고요. 20년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48번의 헌신 그리고 그 가운데 20번의 환희를 선물해줬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아픔도 있었습니다만 국가대표라는 이름을 이 박은선 선수는 끈질기게 놓지 않았고 못다 핀 꽃은 작년 월드컵 무대에서 마지막 불꽃으로 피어났습니다. 박은선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사려깊지 못했기에 충분히 알지 못했고 또 충분히 알지 못했기에 힘들 때 충분히 응원해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저 이 끝을 맞이한 박은선 선수의 위대했던 첫 번째 여행이 더욱 찬란히 빛날 두 번째 삶의 단단한 발판이 되기를 멀리서나마 기도할 뿐입니다. 박은선 선수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박은선, 이 대한민국 축구 팬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당신의 헌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두 경기 모두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원은 이번 시즌 아직까지 득점조차 없습니다. 자 후반전 남아있는 이야기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에 수원FC 위민, 오른쪽이 서울시청입니다. 자 그리고 역습 올라가는 서울시청 김민지, 김민지 빠릅니다. 그러나 자 정리가 되고 있는 수원FC 위민, 수비 복귀가 빨랐습니다만 패스미스 나옵니다. 한채린입니다. 한채린 빠릅니다. 한채린 측면으로 박세라와 대결. 한채린 앞엔 박세라 슈팅 정면으로 갑니다. 짧게 건넵니다. 왼쪽 연결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청의 역습 찬스 연결됐어요. 풀어나옵니다. 왼쪽에 동료 있고요. 오른쪽도 있습니다. 4명 함께 뛰어갑니다. 자 강태경 선택은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바로 크로스 붙입니다. 박스 안쪽 흘렀어요. 정민영 받아놓고 슈팅 가지 못합니다. 아쉬움 삼키는 정민영.
이영서 선수 오늘 다소 아쉬운 활약이었죠. 자, 크로스 올라갑니다. 심소연 헤더 일단 걷어냅니다. 강한 충돌 반칙 아니었고요. 자, 지금 손에 피우민 한 선수 고통스러워합니다만 일단 플레이 그대로 전개됩니다. 열어놓고 가운데로 아직 일어나지 못합니다. 김민지 전방으로 길게 뛰어보냅니다. 왼쪽 측면 넓게 열린 공간 한채린이 공을 잡습니다. 가운데 동료 있어요. 한채린 접고 들어옵니다. 한채린 오른발 다시 접습니다. 한채린 왼발 크로스 가운데 선제골 서울시청. 서울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김미연의 득점. 스코어 1대0. 자, 완벽한 역습. 오늘도 서울시청이 먼저 웃습니다. 디벨론 WK리그 2024 가장 강력한 돌풍의 핵 서울시청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는 게 WK리그입니다. 순간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상대의 골문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선수들이 수원에 많아요. 나희입니다. 박스 안쪽 나이크로스 카운트에 백도회가 막아냅니다. 아, 오늘 백도회 거의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나희의 태클 반칙 아니었고요. 나가지 않았습니다. 낮게 크로스 강채림 등집니다. 강채림 돌고 왼발 뜨거워합니다. 강채림. 자, 강채림도 조금씩 예열하고 있습니다. 전은아 이유진 왼쪽 한다인 다시 가운데 전은아에게 깔아줍니다. 나희. 자, 측면으로 내줬어요. 강채림 오른발 크로스 가운데로 감겨 들어옵니다. 류지수가 잡아냅니다.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나희와 문미라 같은 선수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와줍니다. 자, 들어올렸어요. 문미라 뛰어갑니다. 오른쪽 측면 열려있고 크로스 올라옵니다. 박스 안. 자, 흘렀고 오른발 골절 류지수 막았고 세컨볼. 자, 이게 그대로 들어갑니다. 결국 드러내는 수원FC 외민 결국 드러냅니다. 자, 이렇게 좀 행운이 따르면서 수원FC 외민이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후반전 33분 내내 잘 지켜냈던 서울의 수비가 이렇게 실수 한 번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내내 실수하지 않고 잘 막아내고 있던 서울의 수비가 여기서 한 차례 실수를 했고 이 실수 강채림의 발을 떠난 공이 류지수의 펀칭을 맞고도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자, 수원FC의 분위기를 타봅니다. 오른쪽으로 길게 열어줍니다. 한채린 떨고 놓는 과정. 자, 오른쪽 연결됐어요. 연결됐습니다. 박세라 낮게 크로스 가운데 갑니다. 또 한 번 흘렸고 오른팔 막아냅니다. 류지수입니다. 아, 이번에도 강채림 대 류지수였어요. 강채림 조금씩 깨어납니다. 헤더 다시 헤더 떨어지는 공 정민영 가운데로 내줍니다. 왼쪽 측면까지 백도회 툭툭 밀고 올라가면서 사이 공간 찾았어요. 김민지가 비어있습니다. 김민지 오른발 직접 펀칭 김경희 막아냅니다. 서현숙 오른발로 높게 붙입니다. 박스 안쪽 자 흘렀고요. 헤더 김민지 그리고 결자해지 광민영. 아하, 그러나 옵사이드입니다. 자, 김민지의 헤더 그 이후에 광민영이 한 번 더 건드렸는데 다시 보시죠. 여기서 김민지 머리로 밀어넣었고 광민영이 머리로 또 한 번 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옵사이드로 선언됩니다. 자, 글쎄요. 지금 저희가 VAR 판독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카드가 나오는데요. 카드의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자, 빨간색 카드가 나옵니다. 벤치 쪽입니다. 네, 서울시청의 코치진에게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항의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다시 원터치 패스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흘렀어요. 강채림 쪽으로 갑니다. 박스 안쪽 강채림 흔듭니다. 강채림의 왼발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헤더
다시 헤더로 측면으로 보냅니다. 서울시청 아쉬움을 뒤로하고 달려봅니다. 정민영의 전환 패스 한 번에 뒷공간으로 떨고 넣습니다. 한채린입니다. 한채린 박세라와 대결. 한채린 왼발 직접 갑니다. 가운데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 한채린 날카롭네요. 마지막까지 날카롭습니다. 다시 한번 압박 통과가 됩니다. 오히려 역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서울시청. 김민지 성큼성큼 공격적으로 전진합니다. 아, 역시 좀 올라가는 속도 면에서의 아쉬움은 좀 있었는데 하프스페이스 뜁니다. 반대편 전환. 자, 통과했어요. 한채린 쪽으로 다시 갑니다. 한채린 접고 한채린 자 양발 드리블 이후에 한채린 계속 접근합니다. 한채린 정면. 이번 시즌 한채린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나 공이 나갑니다. 이렇게 경기 종료됩니다. 자, 치열했던 승부였습니다. 디벨로 WK리그 2024 3라운드 서울시청과 수원FC 위민의 경기. 박은선의 은퇴식으로 또 화제가 됐었던 경기였는데요. 오늘은 서울시청과 수원FC 위민 양팀 모두 승리를 거두는데 실패합니다.